새로운 취미로 요리를 하게 됐다는 퉁퉁이. 그러면서 저녁 식사에 친구들을 초대한다고 합니다. 퉁퉁이는 노래 실력만큼이나 요리도 형편없어서 아이들은 경악하는데요. 퉁퉁이의 요리를 상상만 해도 토하려고 하네요. 요리가 먹기 싫어서 울기까지 하는 친구. 그런 친구를 위해 도라에몽이 도구를 꺼내주는데 맛있는 양념! 이건 그 어떤 음식에 뿌려도 맛있게 느껴지는 양념입니다. 바로 눈이 풀리면서 효과가 나오네요. 그리고 뭔가에 홀린 듯이 미친 듯이 먹습니다. 무서운 표정으로 반겨주는 퉁퉁이, 곧 요리를 하러 갑니다. 도라에몽은 퉁퉁이 몰래 스튜에 양념을 뿌리려고 하지만 계속 실패하다가 퉁퉁이에게 걸립니다. 퉁퉁이는 양념통을 뺏으려고 하다가 양념을 뒤집어 쓰게 되는데요. 눈이 풀려버리는 친구 일행. 갑자기 일어서는 이세리가 무섭네요.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퉁퉁이에게 달려듭니다. 산채로 잡아먹으려고 말이죠. 퉁퉁이는 도망쳐보지만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방에 들어왔더니 떡하니 있는 도구. 도라에몽은 위험한 건 일부러 꺼내놓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함부로 기계를 막 만지는데요. 아무 일도 없나 싶지만 잠시 후. 창문 밖에서 UFO가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친구는 친구들에게 UFO를 보여준다고 자랑하고 기계를 한 번 더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나타나는 UFO. 그 뒤 심심할 때마다 기계를 눌러서 UFO를 구경하는데요. 매번 되돌아가던 UFO가 이번엔 친구 방으로 들어옵니다. 놀라며 들어온 도라에몽이 도구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데 이건 미래에서도 발명된 지 얼마 안 되는 기계로 이걸로 호출하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외계인이 무조건 오게 만드는 기계입니다. 그리고는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 21세기에선 딱히 볼 일도 없는데 계속 불러댔다. 우주전쟁이 일어날 뻔한 적도 있었어. 어떻게든 대화를 해보려고 하지만 외계인은 화가 많이 나서 지구를 멸망시켜버리려고 합니다. 맨날 지구를 멸망시킬 뻔하는 친구도 문제지만 도구관리 제대로 안하는 도라에몽이 더 문제인 것 같네요. 복도를 걸어가는 도라에몽의 눈앞에 나타난 쥐. 소스라치게 놀라며 도망갑니다. 방에 들어오는 친구에게 총을 쏘는 등 극단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는데요. 도라에몽은 쥐한테 귀가 갉아먹힌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쥐를 잡기 위해 친구와 엄마에게도 위험한 도구들을 건네주고 쥐를 잡으려다가 친구에게 또다시 총을 쏘게 되는데요.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네가 갑자기 말이 거니까 깜짝 놀랬다고! 심지어는 친구를 때리기까지 합니다. 무슨 짓을 해도 쥐가 잡히지 않자 결국 실성하고 맙니다. 퉁퉁이는 친구 때문에 야구에서 졌다고 하면서 친구를 괴롭힙니다. 집으로 돌아온 친구는 퉁퉁이 따윈 없어져 버리면 좋겠다고 하고 도라에몽은 마침 딱 맞는 도구를 꺼내줍니다. 이 도구는 미래의 독재자가 만든 것으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버튼 하나로 사라지게 만드는 도구라고 설명하는 도라에몽. 어떤 식으로 사라지냐는 친구의 질문에 마치 처음부터 이 세상에 없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대답하는 도라에몽. 친구는 무서운 도구라고 생각하며 쓸지 안 쓸지는 생각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퉁퉁이를 만나서 쫓기다가 궁지에 몰린 친구. 친구는 눈앞에 퉁퉁이가 무서워서 퉁퉁이를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가 이슬이를 만나서 퉁퉁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슬이는 퉁퉁이가 누구인지 아예 기억조차 못하는데요. 이제서야 큰 실수를 했다고 후회하는 친구. 하지만 퉁퉁이가 없는 세계에선 비시리가 대장이었고 친구는 비시리마저도 사라지게 만듭니다.
친구는 도라에몽에게 사라진 사람들을 원래대로 돌려달라고 부탁하지만 도라에몽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낮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는데 잠꼬대를 하다가 그만.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사라지게 만들어버리고 이 세상에 혼자가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을 찾아봐도 단한 명도 남지 않았죠. 처음에는 평소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들도 마음껏 먹고 게임도 하고 놀이공원에도 가보지만 이내 쓸쓸함을 느낍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라지고 홀로 남아서 남은 평생을 고독감 속에서 살아야 한다면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겠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